운동 전에 먹으면 좋은 다섯 가지 음식. 요즘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운동을 할 때 올바른 식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죠. 운동 전에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면 운동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단백질이 풍부한 스무디나 요거트를 섭취해보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재건하는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운동 전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스무디나 요거트를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견과류나 바나나 등 고당도 과일을 먹어보세요. 고당도 과일은 특히 급격한 운동 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좋은 선택이에요. 바나나는 미네랄과 비타민뿐만 아니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형성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유된 샌드위치나 오트밀을 먹어보세요. 운동 전 탄수화물은 근육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단백질은 근육 강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신체 내 수분은 항상 중요하고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수분을 많이 잃게 되니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신체의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커피나 녹차를 마셔보세요. 카페인은 신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운동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운동 전 올바른 식사를 위해 단백질 스무디나 요거트, 고당도 과일, 균형 잡힌 샌드위치나 오트밀, 충분한 물 섭취, 그리고 커피나 녹차를 추천해드렸어요. 올바른 식사를 통해 운동 효율을 높이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